박한철입니다. 이게 뭐 별명이 똥박사가 돼갖고 이게 좀 거시기 하기는 한데 이 똥바가지가 보이죠 이쪽에. 그리고 똥바가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시골에서 막걸리 걸 때 채라 그러죠. 이제 이거 왜 필요한가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분뇨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동기는 뭔가 하면은 84년도인가 5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한강 개발 사업을 준공을 하면서 이 옆에 있는 참모들이죠. 그 당시에 가기부 장관, 가기처 장관님도 옆에 계셨는데 이거 한강물을 깨끗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질문을 하셨대요. 전 대통령 그 질문을 하니까 옆에 계시는 뭐 장관님들이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뭘 해야 한강물이 깨끗해지는지 갑자기 질문 받으면 답변을 못 하시겠죠. 그분도 생각할 때 아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적고 단독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집의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정화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화조가 개발되면은 한강물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각하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 당시에 제가 모시던 실장님이 신흥배 박사님이시라고 이제 나중에 대학으로 가셨다고 은퇴를 하셨는데 신 박사님께서 갑자기 청와대도 다녀오시고 가기철 다녀오셔갖고 이 대통령 긴급가지로 정화조 연구를 하는 것이 오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때 선임 연구원들이 저 포함 세 사람이었는데 회의를 하면서 이게 누군가 이거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머지 두 분은 아무 말을 안 하시면 저보다 환경 물적으로 지금 가까우신 분들이었고 저는 뭐 대기오염 영양조산하는 그런 상황 연구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제가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은 이유는 아시겠죠. 정화조 연구를 하면 똥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똥을 만진다는 게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제가 어릴 때 똥장군도 접은 적도 있고 밭에 뿌려보기도 하고 푸다가 일을 한 적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럼 없이 또 물쪽을 한번 해보고 싶은 차에 실장님 그럼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물쪽, 이제 똥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저한테 좀 걱정스럽게 우려를 표한 게 이게 똥을 갖고 와서 이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 아프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많은 환경 쪽에 하신 분들이 그 이름들 인분을 화학 물질을 갖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합성 폐수라 그러는데 합성 폐수를 갖고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실용화를 한다고 어떤 파이로트를 만들고 합성폐수 이용해서 하면은 현장에 설치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똥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 많은 걸 다 넣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데이터도 좋고 뭐 질소도 잘 잡히고 오염물이 잘 잡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알기 때문에 아, 이거 좀 힘들더라도 직접 똥을 푸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성합차를 타고 제일 가까운 데가 지금 중랑청 하류에 있는 중랑하수처리장의 인분처리장인데 요즘은 시설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똥차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개울처럼 해놓고 막 퍼다 붓거든요. 보면은 저걸 떼다가 여기 넣어서 이제 조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한심하죠. 저도 이게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작업복은 입고 갔는데. 그럼 다들 구경만 하고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연구원들한테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서 내가 고무장갑을 이 달 제가 끼고 연구원 한 친구한테 똥바가지 통에 부으라 그러고 제가 이제 저었죠. 저어서 이제 고드랍게 만들어 갖고 이제 이 20리터 말똥에 담아 갖고 연구실에 이제 이건 또 연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밥도 싱싱한 거 먹어야 되겠지만 이 똥도 싱싱한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통에 담은 거를 바로 그때 이제 대형 냉장고를 하나 맞췄습니다. 따로 똥 연구한다고 맞춰서 거기다가 한 20통씩 갖고 오면 냉장고에 차곡차곡 채워놓죠. 굉장히 중요한 물건처럼 채워놓고 그걸 이제 꺼집어내서 실험을 하는데 그때는 이 제가 똥 연구할 첫 번째 실험실이 지금 L4라고 거기는 이제 화공연구동인데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작은 반응조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면 제가 그때 우려를 했던 게 아, 이게 똥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게 좀 옆에 퍼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위에다 강력한 후드를 달았습니다. 그래도 돈은 무진장 썼거든요. 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많은, 얼마든지 돈 들여서 그냥 그 강력한 후드를 달아서 이제 옥상이를 뽑는 거죠. 그럼 저기압이 되면 또 다 퍼지지 않습니까? 옥상이 갔다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아시겠지만은 가끔 정전이 됩니다. 정전이 되면 이제 이 냄새가 이제 온 연구동에 퍼져갖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 박박사 왜 이런 걸 하냐고.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냄새가 나지 몸에 해롭지 않다고. 아니, 그 화공동에서 보면은 굉장히 톡식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 뭐 또 이 똥을 들고 오다 보면은 또 현관에 좀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좀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이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운 좋게 제가 이제 저쪽 동물동 옆에 그 제가 있던 데가 뭔가 하는 옛날에 그 몰모터들 키우던 데입니다. 그래서 동물이기 때문에 뭐 잘 들어갔다 싶어서 몰모터 살던 방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와서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똥 연구를 하면서 정말 아 이게 그 제 친구가 한번 그 연구실에 갔어요. 이제 저쪽으로 이사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와서 이게 키스트니까 뭐 굉장히 하이텍이나 하고 뭐 엄청난 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데 골방에 앉아갖고 실험실에 가니까 인분 냄새도 나지. 그래서 야, 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어릴 때 살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난 아, 그거는 그 내가 살던 바탕이 시골이고 또 똥냄새 맡으면 살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제가 똥박사를 제가 진 건 아니고요. 그때 한겨레신문에 그 신동호 기자라고 계십니다. 동아일보 과학팀장으로 가셨던 분이 제 연구실에 취재하러 왔다가 냄새가 나니까 아, 이거는 박 박사님, 이거 그 별명을 똥박사로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쥐라고 내 일을 하는 거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해서 이제 한바탕 웃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제 그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똥박사 치면 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 배설하는 인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죠? 이 청소차에 싣고 이 호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개울 같은데 퍼부어갖고 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주변 처리장 주변에 민원도 많이 생겼는데 요즘 냄새 난다고 이 호스로 이렇게 끌어서 이제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가끔 가서 여기 똥을 좀 푸다가 이제 실험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뭐 음식 만들 때 맛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고 푸다가 이제 점검도 한번 하고 해서 이제 아 이건 시료로서 괜찮다. 2차 거금은 퍼간다 그러고 퍼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 그런 점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실험실 전경입니다. 실험실에서 이런 이제 반응조를 만들어서 이제 축산정화조를 만들 때 제가 그 반응조실인데 여기 후드는 좀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냉장고 똥 저장하는 냉장고가 있고 여기서 이제 푸다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연구실에 좀 출근하면 기분이 좋은 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시 냄새 맡으면 기분 나쁘지 모르는데 아침에 오면 출근하면 이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냄새를 한번 맡아봅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상황이 어떤가 이게 결국 똥을 분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그 미생물에서 분해를 합니다. 미생물의 힘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상태가 어떤지 현미경으로 관찰도 하고 또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니까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미생물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냄새가 안 날 때는 미생물 상태도 좋고 똥 냄새가 그대로 있으면 미생물이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면 요게 이제 제 밥벌이가 된 그런 터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좀 요건 제가 또 한 것 중에 이제 똥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팔아먹을 게 똥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그
요거 이제 우리 연구원들하고 이제 그 우리가 리액터 가동하면 이제 미생물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섞어서 이제 퇴비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 친구들도 고생이 많죠. 그냥 주인 잘못 만나서 같이 일한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맨날 똥이나 만지고 하루 종일 저도 뭐 같이 만지긴 합니다만 이제 여기다가 톱밥이나 뭐 낙엽 이런 거 섞어서 이제 퇴비 만들기 전달기 조제하는 과정입니다. 무게도 달아보고 어떤 별짓을 다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똥 연구를 좀 하니까 좀 소문이 퍼져갖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록펠러 그룹 아시죠? 그, 미국의 최대, 그, 금융 쪽의 최대 그룹인데, 록펠러 그룹의 그,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분이 이제, 전번에 9.11 테러로 무너진 무역센터 빌딩을 만든 분이고, 그분 따님이 에비 록펠러라는 분이 저보다 똥을 더 열심히 만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뭐, 그때 코리아 헤럴드인가 내 기사가 나간 거를 보고 이 그 체이스 맨하탄 그분 대주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지점장 되시는 분이 저 연구실을 찾아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해가 그때 제가 15만 불 연구비 받아갖고 록펠러 그 자회사에서 공정 개선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스턴에 있는 이제 본사에 제가 가서 직원들하고 사진을 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고 이분이 에비 록펠러의 남편 되는 분이고 근데 같이 찍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신기한 물건 같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록펠러 저택에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게 그 대변기입니다. 제끼면은 대변 보고 요 소변기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다가 퇴비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달려있습니다. 달려있어서 마지막에 나온 것을 이제 이 퇴비가 돼서 나오는 건데 이분이 에비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여사가 제가 처음 보스턴에 하버드 옆에 이제 호텔에서 이제 8시에 조인을 하기로 해서 그 로비에 앉아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흰 운동화를 신고 짤랑짤랑 오시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도 체이스 맨하탄이 오는데 재벌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식 생각으로는 비서 보내갖고 이렇게 나를 픽업해서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뭐 동양 사람 제 혼자 뿐인가 해서 닥터 박이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자기 에비 록펠러래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내가 굉장히 좀 감화를 좀 입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혀 재벌인 듯한 그런 행세를 안 했습니다. 저하고 일주일을 보스턴 주변에 다닐 때는 이분이 새롭게 집차 타고 직접 오늘 운전지 옆에 타고 이제 다니는 현장들 보고, 그 다음 웨스트 버지니아 이쪽은 비행기 타고 갈 때는 같이 가서 그쪽 지사 사람들하고 현장도 다니고 굉장히 소박하고, 또 이 화장실도 보시면 이제 자기 저택에 있는 겁니다. 보스턴 저택인데.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또 똥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좀 퇴비가 덜 돼갖고. 그런데 손으로 만져갖고 직접. 저한테 퇴비가 다 됐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내가. 미국 가서 제가 임자를 만났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이 기울여주고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내에서 이분들이 특허를 갖고 와서 중국하고 한국 시장 들어오려는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이 이미테이션을 해갖고 굉장히 실망을 하셔갖고 제가 대신 사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현재 오늘 내가 있는 그 요 미생물이 뭔가 하면은 부엽토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게 바실리스 메가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들이 뭔가 하면은 낙엽을 섞이는 미생물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낸 게 이게 낙엽이라는 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분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여기 이것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탁월할 거라는 판단하에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부엽토에 있는 미생물을 찾아보자고 해서 본격적으로 미생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부엽토에 있는 미생물이고, 그리고 이 미생물이 굉장히 어떤 냄새를 잡는 데도 효과도 있고, 오염물 제거 효과도 높고 해서 굉장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이제 부엽토를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청국장균인데, 청국장균 자체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바실러스 메가트륨이 섭틸러스인데, 제가 이 미생물을 한 100종류 정도를 국내에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제 원종 우리 70도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해서
이 미생물을 갖고 지금 현재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저 청국장균 갖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기염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아까 본 미생물들은 예를 들어 포자 상태가 되면은 죽지 않습니다. 조건이나 포자 상태로 있다가 조건이 좋으면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조 상태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을 만들어서 매일 그 액체 상태로 넣어주게 되면 굉장히 그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 포자 상태로도 죽지 않는 거니까 이 고형체를 만드는 작업, 이 작업 자체가 3, 4년 만에 일단은 처음에 그 반응조에 넣으면 금방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또 너무 안 녹아내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중용을 지키는 미생물 덩어리가 굉장히 그 만들기 어려워서 요 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한 3, 4년 정도 연구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생물 연구를 시작을 했고 또 이것들이 전국에 한 80여 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아, 이 미생물이 이제 아까 그 이 제가 이제 요 언론에 좀 나가니까 유 우유업체에서 와서 가공유에다 이 미생물을 적용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도를 하다가 제가 환경하는 사람이 먹는 데까지 신경 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요거는 나중에 세이빙을 해둔 게 제가 은퇴하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에도 똑같은 유산균들이 있기 때문에 김치균들을 제가 분리를 해서 바닷물이 오염된 그런 지역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기초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 안배를 잘못해 굉장히 죄송한데요. 일단은 저는 똥을 아직도 만지고 있습니다만 똥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미생물을 똥에 접목시키는 연구까지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난지도 난지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로 보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분뇨처리장이 하루에 4,500톤을 처리하는데 그 처리장에 이 미생물을 적용을 해서 냄새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에 굉장히 이제 일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냄새가 적게 난다고 해서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생물을 만지고 똥을 만지지만 제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계속 이 일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